할머니께서 이제 겨울 되면은 김장 김치를 해가지고 오, 그랬구나. 며칠을 그냥 만두만 만지세요. 삼시세끼를 만두만 먹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진짜 너무 그게 만두 먹는 게 너무 싫었어요. 계속 지겹지, 며칠을 먹으니까 만두만 같은 먹으니까. 음식을 계속 먹으면 물리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서. 오, 그럼. 내 고향 남쪽 잘하면 자 근데 면제 두번 받으신 한국을 대표하는 너무 제가 사랑하는 목소리 달콤한 목소리를 가진 김효정 선생님 나와 계시는데 가곡 뭐 오라토리오 오페라도 잘하시지만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가곡 네. 들어봐야 되잖아요. 선생님 좀 있으면 이제 추석이에요. 좀 눈물 이렇게 한국인이라면 눈물 참고 들을 수 있는 곡한곡좀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뭐가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곡이에요. 그리고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가곡 1위. 1일 거야, 이거 아마. 네, 가곡파. 특히 외국에, 지금 우리 외국에 계신 꼬마님들 정말 많거든요. 어디 에콰도르에서도 보고 계시고요. 뭐, 미국, 일본, 독일, 유럽은 정말 말할 것도 없이 많고. 저도 이태리에 있을 때 그렇지만 선생님 독일에 오래 계셨으니까 제일 따끈따끈하다. 작년에 귀국하셨으니까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좀 들어봅시다. 언제 그렇게 제일 한 곡. 명절 때 진짜 생각나죠? 그렇죠. 가고파. 그래서 그 명절이 외국에 있으면 두 번이 돼요. 왜냐면은 그 외국 명절 때, 원래 독일 명절 독일 명절 있고. 때, 뭐 크리스마스 때나 아니면은 그 부활절 때. 네. 그때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 자기네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파티를 하고 그래, 하는데 맞아. 저희는 예, 또 그런 게 있고 또 한국 명절 때 한국에 이제 전화하고 그러면은 다들 모여서 이렇게 명절 분위기. 있는데 이제 저희는 또 따로 그러니까 또 그런 마음 또 그런 마음이 있죠. 그게 되게 이상해. 맞아. 송편 빚고 여기서 하고 떡국 먹는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냥 독일은 그냥 평일이니까. 평일이니까. 사진도 이렇게 어쩔 땐 저는 막 이렇게 화날 때, 자기네들끼리 맛있게 먹고. 아니, 뻔히 알면서도 순간 그럴 때 있고, 너무 이제 엄마도 보고 싶고, 그러니까 그게 있죠.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선생님, 뭐 하셨어요? 독일에서 이렇게 명절 때. 그러니까 명절 때 저희도 명절 분위기를 내려고 이렇게 뭐야 만두 제가 만두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요리를 잘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좋아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잘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 정도의 명함까지는 못 내밀고 좋아하는 거 이제 만들어서 먹는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만두는 정말 자신 있어요. 너무 먹고 싶다. 배고파, 배고파. 진짜. 그래서 이제 만두 빚는 거 그거 사실 이제 밀가루에다가 이렇게 해가 반죽까지 만들고 속 만들어서 이렇게 하긴 쉽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진짜로 다 그걸, 아니, 밀가루로 그러니까, 내서 만두 피 만들어서 피 한다고? 만들어서요. 네네. 진짜? 네네. 뭐, 이렇게 특별한 뭐 있어요? 비법? 비법은 이제 살짝 따뜻한 물로 이제 반죽을 하면 훨씬 더 쫄깃쫄깃해지고요. 그리고 김치랑 뭐 돼지고기를 좀 그렇죠. 막 이렇게 해요? 김치 저는 무조건 김치만두 팔아서 김치 맛있겠다. 두부 아유 좀 지금 배고프네 배고 진짜. 아니 우리 이태리 있을 때 들어오면 아니 노래고로 공부하러 왔는데 요리 실력만 늘어간다고 한국 사람들끼리 명절 때 이럴 때 모여서 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짜장도 우리 막 간짜장 내서 먹고 막 그러잖아요. 이태리에서 파스타 나네 먹고 짜장면 먹고 그랬는데 그런 비법을 어머니가 뭐 하시던 방법? 그래서 전해 내려오는? 제가 이제 할머니 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이제 자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께서 이제 겨울 되면은 김장 김치를 해가지고 그랬구나. 며칠을 그냥 만두만 만지세요. 삼시세끼를 만두만 먹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진짜 너무 그게 만두 먹는 게 너무 싫었어요. 계속 지겹지, 며칠을 먹으니까 만두 같은 먹으니까. 음식을 계속 먹으면 물리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서 제가 그렇구나.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데. 그게 맞아. 우리는 할머니가 단무지도 이렇게 직접 담그셔서 만두도 빚어주시고 맛이 물론 있어서 그리운 것도 있지만 그 할머니의 맛은 절대 못 먹어보는 그렇죠. 거잖아요. 돈이 있으면 진짜 아무리 어디에 돈을 그렇죠. 많이 줘도 다시 올수 없는 그 추억과 사랑이 담겨 있어서 더 그렇겠죠. 맞아요.
만두 좀 빚어가면서 노래 불러볼까? 가곡파 노래가 우리 나이 들어서 그런가 옛날 가곡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네. 이 가사와 음악이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지? 하, 그거에 또 한 스푼 얹어서 우리 김혜정 선생님 목소리와 예술성은 담은 노래 또 못하면 안 좋거든요. 아무리 노래와 곡이 좋아도 노래 잘하시는 분이 불러주셔야 좋은데 특별히 우리 이제 서울에 있어서 고향에 못 가시는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들을 못 만나시는 한국에 계신 우리 전국민의 여러분들도 그렇고 외국에서 정말 한국을 그리워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김혜정 선생님의 애절한 목소리로 한번 선생님 네. 어떤 마음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할머니를 좀 그리워하면서 그리웠고 다시 그 그래 어렸을 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진짜 네. 애잔한 그 마음을 품고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네. 한국 가곡파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수와